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시간엔 프로토콜이란 게 어떤 건지 정의를 해봤고, 어떤 구성 요소, 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프로토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토콜의 종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일부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볼 X.2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CITT 표준이고 DT랑 DC 간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DT랑 PSTN 간의 데이터 교환 절차를 정의하는 ITU-T의 권고안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OSI 7 레이어는 ISO 표준이고 여기에 OSI라는 거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때 7개 층으로 구분된 통신 참조 모델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 규약인 거죠. 이7 레이어 7개 계층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일 마지막 시간에 7계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을 배우면서 배우셨던 ISDN 같은 경우에도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서비스, 음성이나 영상 같은 것들의 종합적 서비스죠.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도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고 보실 수 있고, PPP라고 해서 포인트 포인트 프로토콜입니다. ITF 표준 프로토콜이고, 전화선이랑 모뎀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문자 중심의 프레임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VoIP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계층에서 음성을 통신하는 프로토콜인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세 개의 단체에서 각각 기술이 다른데 ITU-T에서는 H.323 그리고 ITF에서는 SIP, 그다음에 ITU-T, 그리고 ITF에서는 메가코가 있습니다. 각각 뭐 인코딩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특징 등을 가지는 기술입니다. 먼저 H.323이라는 프로토콜을 보시게 되면 음성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화상 시스템 프로토콜인데 프로토콜이 무겁고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용량의 사용자나 대규모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해보고자 나온 게 세션 인티네이션 프로토콜에서 SIP입니다. 최근에는 323보다는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고, 이 H.323에서 프로토콜이 무거운 프로토콜의 부담의 문제를 줄여서 구현한 기술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세션의 생성과 종료를 담당하는 프로토콜인데, 여기서 세션이라는 말도 원에 들어가죠. 전화를 할때 연결을 하고 회선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요 메가코라는 기술은 H.248 표준입니다. 근데 이제 H.323이라든가 SIP의 문제, 확장성이나 개방성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고,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능을 분해하고 분산해서 집합시키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마지막으로 CAS 같은 경우에는 채널 어소시에이티드 시그널링이라고 해서 전화국과 가입자 수만큼의 선로가 필요한 그런 방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많은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서 나오는 것들을 추가로 리스트업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